여러분 안녕하세요. 65회 990점 만점 구원쌤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나올 내용 준비했는데요.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감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나올 내용을 찝어드리니까 이거 그냥 아무 내용이나 찝은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해서 정리한 거니까 꼭 잘 보시고 시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문제는요,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1번은 보기를 딱 봤더니 접속사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섞여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일단은 동사의 개수를 세는 거구나. will organize 딱 있죠?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동사가 또 있나 봤더니 저 and 뒤에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이성분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installed는 여기서 동사는 아니에요. 설치된 이라는 과거 분사라고 하지만 이 앞에 it is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it은 뭘 가리키냐면 the easy scheduler라는 주어를 가리키죠. 생략을 할 수 있고 is 같은 경우에도 being으로 바뀌어서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칸은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와야 되는데 접속사가 아닌 걸 막 지워볼게요. likewise는 부사입니다. above all도 부사죠. so that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once가 답이 되고요. 일단 설치가 된다면 뭐가? the easy scheduler라는 그 프로그램이 일단 설치가 되면 너의 월간 일정을 이렇게 조직도 해주고요. 너한테 알림을 줄 건데 최신 상태로 마치 네가 비서를 고용했던 것처럼 사실은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들어서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both A and B, neither A nor B, 그리고 either A or B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패턴인데 either A or B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문제를 뽑을 때는 주로 나오던 것도 뽑지만 주로 나오다가 조금 덜 나오네? 그런 느낌을 딱 보여주면 바로 뽑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되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웨더예요. 웨더 같은 경우에도 OR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웨더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 주어 나오고 뭐 동사 나오고 이런 절이 따라 붙게 되고요. 또 웨더 OR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not이 나오죠. Whether he is bad or not. 그가 나쁘던지 그렇지 않던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물론 whether 다음에도 반대말 계열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the event coordinator라는 명사 그리고 museum curator라는 명사를 연결해 주는 거라서 whether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함정만 좀 조심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방문객들이 프리 오디오 가이드가 뭐냐면 박물관 갔을 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헤드폰 같은 걸 뜻해요. 그 헤드폰을 딱 착용을 하면 그 안에서 딱 전시되고 있는 그런 뭐 그림이라던가 뭐 그런 거 지나갈 때 안내를 해줍니다. 아, 이 그림은 몇 년도에 누가 그린 그림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 프리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명도 쉽게 들을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이런 전시품을 구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연락을 하십시오. 이벤트 코디네이터, 이벤트 뭐 조직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박물관의 큐레이터한테 연락을 해야만 한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3번은 상당히 고난도 문제예요. 전치사 어휘 문제고 시험에서는 답이 많이 되는 것은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이런 게 답이 훨씬 더 많이 되는 보기지만 조금은 답이 잘 안 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답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어려웠었던 문제 위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in light of라는 단어인데요. in light of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light가 원래 여러분 등불, 불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뭐뭐를 고려해 볼 때 뭐뭐의 견지에서라는 뜻이 있는데요. 거기다 등을 비추어 봤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기 편한 말은 뭐뭐를 고려해 볼 때 기분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비슷한 뜻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according to도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기준하여 이런 뜻이 있으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on behalf of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요거 뒤에는 보통 사람이라던가 회사 같은 게 와서 사람을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해서 이럴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뒤에 무슨 말이 있나 봤더니 두 번째 상점의 개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두 번째 상점이 개점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의 직원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이냐면 밤교대 근무를 서줄 수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지점 오픈에 맞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C번은 좋은데요. D번도 그냥 해석을 해보면 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개점에 따라서 왠지 개점에 따라서 according to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근거해서 based 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참고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따라서 오게 되고요. 우리 보통 according to 더하기 토익에서 잘 나오는 규정, 규칙 혹은 뭐 보고서, 네가 말한 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왔을 때 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오프닝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용은 아니죠. 어색한 말이 되는 거고요. according to는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뭐뭐를 준수하여 규정 같은 거를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뒤에 규정은 아니니까 그 뜻은 아니지만 based on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왠지 D번도 될 것 같더라. 근데 이거는 보통 기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게 와요. 근데 오프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고요. 저런 사건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우리가 구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4번은 보기를 딱 보니까 which, that, them, those 하나만 접속사입니다. A번. 그래서 혹시 주어 동사가 있나 봤더니 뭐 뒤에 이렇게 전치사, 전면구가 딱 있으니까 일단 A번부터 탈락이 돼요. that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도 될 수 있고 또 대명사나 형용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로 남겨줍니다. 그리고 빈칸이 이 셋 중에서 뭐가 들어갔을 때 앞에 뭔가를 가리키게 되겠죠. 대명사니까 뭘 가리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좀 해주는 게 안전한 문제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Exotic Delights라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으면 보통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가 고려하고 있다. 뭐 하기를? 끌어올리기를. 가격을 끌어올리기를. 뭐의 가격을? 수입된 스위스들의 가격. 요거는 우리 이제 뭐 사탕이라던가 초콜릿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면 매치하기 위해서. 매치는 이렇게 좀 우리 뭐 게임 같은 것도 매치라는 뜻이 있지만 맞추다라는 뜻이 있죠. 경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잘 맞추는 거예요. 어디랑 잘 매치되게 하고 싶은 거냐면 경쟁 업체들의 뭐와 지금은 여기에서는 수입된 스위트들의 가격이라는 저 복수명사를 한 번 더 쓰기 싫으니까 여기서도 prices 쓰면 좋은데 그럼 앞에 이미 prices라는 말을 썼으니 다른 단어를 쓰고 싶겠죠. 동종의 것을 다시 한번 쓸 때 써주는 대명사가 바로 those입니다. 이 that은 보통 단수를 받고 싶으면 that으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앞이 price였다 그러면 that으로 받을 수 있지만 prices니까 those로 가고요. them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근데 them은 prices라는 명사를 그대로 대신해서 또 쓰기 싫어서 쓰는 게 아니고 prices 자체를 그대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I like them 이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들 자체를 그대로 가리키게 되는 건데 제가 학생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또 학생들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 싫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럴 때는 those로 가게 됩니다. 요 개념이 학생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죠. 정답은 those가 됐어요. 그러니까 those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냥 prices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prices가 이 수입된 스위치들의 prices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냥 prices라는 그 명사만 대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D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은 전치사 어휘 문제가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시간의 전치사 또 한 문제는 장소의 전치사 같은 게 나오고요. 너무나 자주 나왔었던 패턴은 제가 뭐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거는 좀 나온 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올 차례가 된 거 바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동격이라고 하죠. 요 사람이 곧 트럭커고요.
트러커가 곧 저 사람, 서로 같은 관계, 동격의 관계에서 잘 사용되는 게 바로 as라는 단어예요. as가 들어오게 되면 이 맥클러라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뭐로서 일을 했냐면 트럭커로 일을 했다. 트럭 운전수를 얘기합니다. 회사 이름 나왔죠? 세뮤얼 트랜스포팅이라는 회사에서 설립된 이래로 계속 일을 해왔다 라는 뜻이 되니까 비번 좋고요.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죠. 답이 잘 되는 단어긴 해요. 이것도 좀 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regarding은 앞에 information 뭐 이런 단어 concern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보통 about이나 regarding 같은 계열이 답이 돼요. after는 최근에 답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번 시험에도 답이 될 수도 있지만 after가 오고 싶으면 보통 뒤에는 ing 혹은 어떤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올 때 답이 잘 되고요. after가 순서를 나타낼 때 줄 서서 몇 번째 할 때 내 뒤로 뭐가 있어 그러면 1등 뒤로라는 뜻으로 after 또 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behind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런 단어들이 순서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across도 답이 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단어예요. across라던가 혹은 뭐 throughout 이런 단어들은 뒤에 넓은 지역이 옵니다. 넓은 지역 전체에 걸쳐서 라는 의미로 답이 잘 되니까 세 단어를 기억을 해보세요. across, around, throughout 이렇게 물론 지금은 비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제가 저번 특강에서 제기대명사가 답이 될 좀 느낌이 그렇다. 왜냐하면 답이 된 적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번에 답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답이 됐죠. 제 토익을 65에 990점 만점을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저보다 만점 더 많이 맞으신 그런 강사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시험을 봐왔고 또 그 만점 맞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찍을 거예요. 만점 맞는 법이라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이제는 제가 좀 시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2시간 동안 시험 집중해서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험 보고 계속 만점을 공개하고 있죠. 물론 만점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단지 감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해요. 댐셀브스가 답이 몇 회 전에 됐었는데 이거는 전체 평균을 봤을 때 한 10년 동안 기출된 거를 보면은 몇 번 정도에 한 번씩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차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고 있네 라는 거를 가지고 제가 추출을 해서 문제를 제작하거든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 시험에 답이 됐으니까 답이 될 확률은 되게 적겠죠. 그러나 두 번 연속으로 답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좀 다른 방향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all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day부터 탈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적어니까 C번이나 D번이겠지 A번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소유 대명사라는 것도요.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후보로 올려주고 그러나 답은 잘 안 돼요. 물론 소유 대명사도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것도 답이 될 확률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가 뭐를 가리키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쉬를 가리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데미나 댐셀브스는 복수니까 쉬는 단수고요. 그래서 어차피 빈칸은 쉬가 아닌 다른 뭔가를 가리킨다는 소리인데 여기 위에 her friends가 있네요. 그래서 her friends를 가리키는 순간에 그러면 이거는 뭐 데미 딱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댐셀브스는 왜 답이 될 수가 없냐면 요 앞에 주어가 데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대월스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까? 그들의 것. 그들의 것은 보통은 사물을 뜻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뭐뭐 하도록 허락한다라는 의미니까 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석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틴스라는 이 사람이 통보했는데 그녀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알려줬냐면 그녀가 허락을 하게 될 거야. 누구한테?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의 책상을 쓰도록 그녀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빈칸은 그녀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뱀으로 받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그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사물만 가리키는 건가요? 사람을 가리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her friends라는 말과 뭐 나의 친구, 너의 친구, 그들의 친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her friends를 그대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유 대명사인 A번을 쓰게 되면 그들의 것이 여전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만약에 그녀의 친구들을 그대로 가리킨다면 댐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7번은 일단은 수태 문제, 시제 문제는 매회마다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은 수동태, 능동태로 풀리는 문제도 나왔다가 또 그 다음 시험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봐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문제도 같은 계열입니다. 보기를 딱 봤을 때 벌써 티가 나요. 근데 이제 유명한 팁이 있는데, 보기 중에 BPP가 들어가 있는 동사가 하나만 있더라. 물론 A번도 BPP이긴 한데 A번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지금 동사 자리가 맞고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 수동태가 답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강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계속 보고 이런 분들은 이거는 보통 답이 되더라. 이 언어적인 어떤 습관, 또 출제자의 경향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동태가 답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이 탄생했죠. 보기 중에 하여튼 동사가 답이 되는 그 자리에 동사 문제인데 BPP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한 개만 있더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게 답이다. 좀 불안하죠. 그게 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성분을 딱 봐줘야 되죠. 봤더니 to the information session이라고 해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명구라고 불러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건 다 수식어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BPP가 답이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능동태라고 하는 C번이 들어오게 되면 C번은 목적어라는 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C번 뒤에는 사람이 먼저 와야 돼요. 사람을 초대하는 거고 어디 쪽으로? 인포메이션 세션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탈락되는 거죠. 공식화해도 됩니다. 보기 중에 BPP가 한 개만 있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봐라.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그게 답이다. 이런 원리죠.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올 겁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Warehouse Associates, 창고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인데 이런 직원들이 초대가 됩니다. 어디 쪽으로? 인포메이션 세션 쪽으로. 뭐 정보적으로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죠. 워크샵이나 세미나 같은 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새로운 뭐에 관련돼서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 쪽으로 초대가 된다. 8번입니다. 8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보기 앞머리가 이렇게 같으면 쉬운 문제라고 얘기해 왔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request 같은 단어들은 동사일 때도 있고 명사일 때도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나는 이거를 동사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동사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다가 틀리거나 명사라고 생각했어. 그럼 명사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다가 틀리거나 이런 식이에요. 둘 다 되는 단어들은 항상 긴장하시고 접근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죠. non-profit이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ETS 같은 기관. ETS가 비영리 단체인 거 아셨어요? 비영리 단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긁어 간다라고 얼핏 어디서 들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주 시장이죠. ETS한테는. 왜냐면 또 토플이라던가 토플은 좀 뭐 전 세계적인 느낌은 있지만 토익의 가장 큰 시장은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가 주의 깊게 evaluated,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수식어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grant라는 단어와 함께 해서 문장의 목적어라는 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grant 빈칸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grant라는 단어는 원칙상은 이게 보조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런 돈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가산명사입니다. 일부 불가산 명사들이 좀 있어요. 뭐 money라던가 cash라던가 interest, 이자라는 뜻인데 몇 개 불가산 명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럼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앞에 뭐 어라던가 더라던가 이런 관사 같은 거를 앞에 써주거나
그런 거 써주기 싫으면 복수형으로 grants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긴 한데 마치 형용사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복합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빈칸에 진짜 명사가 들어와야지만 되고요. 빈칸에 들어갈 이 명사는 일단은 grant랑 붙어서도 잘 써야 되지만 그 자체로도 또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줘야 돼요. 자, 일단 명사 아닌 B번은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동명사라는 것이 grant랑 붙어서 쓰지도 않죠. 그러면 이것도 탈락이고요. 조금 더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명사는 자기 자신의 목적어 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A번하고 D번이 남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자면 아, 내가 보조금 신청, 보조금 요청 뭐 그래서 grant request라는 표현을 알았더라. 그러면 그거에 복수 형태인 S가 붙어있는 grant request라는 말도 쉽게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런 표현을 애초부터 몰랐더라. 그러면 문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D를 억지로 꾸겨 넣어보면 하여튼 ER이 붙은 단어들은 사람을 뜻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grant 앞에 관사가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A grant requester라던가 the 혹은 복수형으로 grant requesters라고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도 탈락을 시킬 수가 있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복합 명사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grant request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한테는 고난도 문제가 되고요. 심지어 지금은 없지만 보기 중에 만약에 부사가 있었다. 그래도 많이 헷갈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 다 왔나 보다. 그러니까 부사 써야지. 근데 다 온 게 아니에요. grant라는 단어는 뭐가 지금 불완전한 겁니다. 관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사가 보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 해석을 한번 해보죠. 비영리 단체가 주의 깊게 평가했는데 보조금 신청들을, 요청들을, 신청서들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이니시에이티브에다가 돈을 댈지.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는 주도적인 계획, 솔선 운동이라는 뜻인데 엄청난 거 알려줄게요. 보기 중에 이 단어가 탁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만큼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입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거, 막 솔선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토익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정답으로 보통 잘 나온다. 9번입니다. 9번은 좀 쉬운 거 정말로 봤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사람 꼭 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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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내용을 넣어도 틀리는 사람은 꼭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그것도요, 막 참여자 풀이 되게 풍부하지 않아도 제가 제 채널에다가 뭐 이렇게 문제를 올리잖아요. 그럼 투표를 할 수가 있게끔 올려요. 정말 정말 쉬운 거 올려요. 막 품사자리 문제 정말 쉬운 거, 명사자리 그래도 꼭 한두 명 있습니다. 그냥 틀린 사람 있어요. 이건 근데 하물며 조금 더 어려운 문제긴 해요. 품사자리 문제에서 AND가 앞에 올 경우에는 병치 구조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이 AND가 어떤 AND냐. 주어 주어 똑같아서 주어만 지운 엔드냐, 아니면은 주어 동사까지 지운 거냐,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지운 거냐, 뭐가 지워지고 뭐하고 뭐 사이를 연결해 줬느냐를 따져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딱 봤더니 일단은 뭐 boost라는 동사까지 있고요, the well-being of plants라는 단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또 뭘까 봤더니 요 will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boost라는 동사에다 1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increase라는 동사 2가 온 거고 이 increase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수식해주는 C번이 답이 되는데 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면 드러나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consistent application. consistent application은 뭐 하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적용이라고 알고 있죠. 애플리케이션. 적용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뭐 갖다 쓰는 거예요. 뭘 써요? 비료를. 비료를 갖다 뿌리는 거. 그런 것이 뭐 해줄 거냐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을 촉진시켜 줄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해줄 거예요? and 다음에 will이 생략돼 있죠. will substantially 상당히 증가시켜 줄 거야. 뭐를? 그 식물의 성장을 증가시켜 줄 거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C번이 답이 되는데
아주 빠르게 푼다고 해서 그냥 이 빈칸 주변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죠. 품사자리 문제 중에서 어려운 패턴일수록 이 엔드가 들어가요. 빈칸 앞에 엔드가 있으면 조금 유심히 봐줄 필요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아, 10번은 요거는 이제 보기를 먼저 딱 또 보세요. 제가 어떨 때 보기를 보세요 이런 말 하고 어떨 때 보기를 별로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별로 신경 안 쓸까? 보면은 보기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들어가 있을 때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뭐 이것도 전치사고 이것도 전치사고 이거는 부사밖에 안 되는데 A번은 전접부가 다 됩니다.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의 개수부터 세는 거예요. 봤더니 동사 한 개 있죠. 올라갔다. 또 저쪽에 뭐가 있나 봤더니 is가 있죠.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A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접속사 자리인데 보기 중에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게 A번밖에 없으니까. since는 접속사일 때는 만약에 이쪽이 is가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 have pp라는 게 있을 경우에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의 뜻은 뭐뭐 이래로 쭉 이런 뜻이 되지만 지금은 여기에 현재인 is room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since는 because, 때문에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윤이 작년도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 여유가 있다. 뭐에 대한 더 많은 리소스에 대한 여유가 있는데 뭐를 향한 리소스냐? 우리의 연구나 개발 이런 활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리소스가 더 조금은 여력이 되고 여유가 있다. 리소스는 뭐 그냥 단어의 뜻 자체로는 원천 뭐 이런 뜻이죠. 원천. 그렇지만 이제 R&D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R&D. R&D 활동하는데 조금은 좀 뭐 돈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료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인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왜?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이에요. 11번은 이제 나올 차례가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뽑은 거예요. 이 문제 아무렇게나 결정한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분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저번 특강에서 이제 분사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분사 나올 차례가 됐는데요 했는데 바로 저번 시험에 분사가 이만큼 나왔어요. 분사 좀 쉬고요. 물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이제 답이 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intend라는 동사의 성격을 물어보고요. 저렇게 좀 미래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plan이라던가 expect, intend, promise, decide, agree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해요. 일단은 그래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B나 D가 눈에는 들어오는데 to have PP는 잘 모르면 답을 하지 마세요. 거의 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부정사가 한 단계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지원을 했었던 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need, 우리는 필요한데요. To have invested, 그러면 투자를 과거에 했었던 그런 어떤 행동이 지금에서야 필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요 b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but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돼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묻힌 일로 갈 이유가 없고 미스터 존은 의도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의도한다라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소리예요. 미스터 존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하고 있냐면 철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시장을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조사해보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미래적인 말을 나타낼 때는 굳이 투부정사를 이렇게 have pp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b번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할 계획이 있다. 과거에 투자를 했었던 것이 지금 예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쪽은 예상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어색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b번을 집어넣게 되면 투자할 계획이다. 부동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12번은 나올 차례가 돼서 제가 집어넣었고요. 바로 저번 시험에서 within하고 before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물론 지금 by입니다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 그게 논란의 여지가 됐었는지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시험 끝나고 와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이 문제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전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도 제가 뭐 다시 풀어줄 때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within 다음에는 기간, by 다음에는 시점이다, before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end라는 것은 그러면 기간의 개념이냐 시점이냐, end는 마지막, 끝 이런 말이죠. 저거는 시점으로 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within 쓰지 않고 by가 답이 되고요. 물론 on 같은 경우에도 시점하고 쓸 수 있지만 on은 저번 시험에 답이 됐었는데 뭐 날짜나 요일, 이것도 제가 쇼츠 찍으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확한 날짜나 요일에 온나 하면서 구원쌤 온날 제 생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정확한 날짜나 요일하고 쓰는 거고요. 2는 이쪽 동사 자체가 어디 쪽으로 보낸다라는 방향성을 줄 때 2가 올 수 있는데 받는 거는 뭐 방향성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D번이 들어오게 되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입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서 영업시간의 마지막, 그럼 우리 보통 뭐 6시에 땡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 한 5시, 6시 경이 바로 엔드겠죠. 엔드, 마지막. 그때까지 입수가 되어줘야 돼요. 언제? 마지막, 매달의 마지막 날. 뭐 30일이나 31일을 뜻하겠죠. 그래서 바이가 답이 되는 문제고요. 시점이나 장소,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매 회마다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13번. 이거는 이제 동명사가 답이 되는 문제인데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명사는 토익 시험을 한 1년을 계속 봤다고 해봅시다. 토익 시험 1년에 한 27번, 8번 시험이 있어요. 이 27번의 시험에서 한 4, 5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한 6, 7번씩 봐야지만 한 번 정도 답이 되는 게 동명사예요. 그만큼 답이 잘 안 되는데 역시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동명사는 최소한 앞으로 두 번, 세 번의 시험 안에서 한 번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대시 무슨 대신가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 대신 앞에 선행사라는 게 딱 버티고 있죠.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해서 혹은 형용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해서 대부터 어디까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관계 대명사 되실 때도 있는데 이 대시 동격의 대시라고 해서 뭐뭐라는 내용의 경고 이름표 경고 표시 이렇게 연결되면 이 대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 안에 또 하나의 어떤 완전한 절이 오니까 대 안쪽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대 안쪽에 뭐가 있냐면 can pose a risk에서 동사 있죠. 그러면 빈칸부터 appliances to close together까지가 다 주어가 돼야 됩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appliances라는 명사를 끌어안으면서도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동명사밖에 없게 되는 문제예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모든 히터 박스들이 포함을 해야만 하는데 경고 표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경고 표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내용의 경고 표시. 가전들을 위치시키는 것. 근데 to close together 너무 가깝게 서로서로 위치시키는 것은 위협을 줄 수 있다. 어디 쪽에다가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줄 수가 있다. 그걸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D번이 자연스럽죠. 이 동명사는 that 안에 있는 절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appliances는 그 동명사가 끌고 가는 목적어라고 불러요. 14번이죠. 14번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부사 문법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사 어휘 문제랑 좀 달라요. 부사 문법 문제 정의는 ly가 붙은 단어들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되게 짧은 어휘이거나 보기들이 다 품사적으로는 부사의 성격을 갖고는 있는데 뭔가 해석을 안 해도 풀만한 문제를 부사 문법 문제라고 불러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안 해서 풀지요? 어떻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despite라는 것은 전치사고요. The decline in tourist activity에서 괄호를 칠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또 off-season이라는 명사가 딱 있죠.
그럼 영어에서 액티버티도 명사인데 어퍼시스도 명사고 명사를 막 이렇게 갖다가 막 붙일 수는 없어요. 뭔가 이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빈칸은 부사가 들어오면 안 되고 저 자리에는 전치사가 들어와야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보기 중에 전치사가 될 수 있는 게 over밖에 없어요. aside는 부사입니다. aside from까지 있어야 되고요. solely도 부사죠. only 이런 느낌이니까. even도 부사입니다. 물론 형용사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아, 저는 이런 거 품사 언제 다 외웁니까? 그냥 해석해서 풀래요. 그냥 풀면 그냥 틀립니다. 이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전접부라는 거 딱 103개만 외우면 돼요. 103개. 그랬더니 103개 힘든 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들 103개 외우는 게 힘들까요? 아니요. 더 힘든 일이 많을까요? 진짜 이거는 힘든 거 아니니까 딱 마음 잡고 각 잡고 한 2, 3일만 103개 외우시면 돼요. 아, 나 103개 자료 받고 싶어요. 어떻게 줄까요, 이거? 유튜브에 이걸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줄게요 해서 댓글로 남기게 했더니 댓글이 많이 달려.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이 영상이 잘 퍼져. 너무 좋긴 한데 유튜브에서 감지를 딱 해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짓을 해서 영상을 퍼뜨리는 작업을 하나 보다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댓글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고민을 해볼게요. 좀 쉽게 이 자료를 제공.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이런 자료들이 잘 쓰이는 걸 바라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올려놓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어떠다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어떻게 또 알려주지? 알려줄 방법이 없네?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저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댓글로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글로 제가 댓글 하나 올렸습니다 하고 요청해 주시면 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개 정도만 외우면 이런 게 눈에 다 들어오게 된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decline은 감소라는 뜻이 있어요. 감소 때문에 tourist activity, 여행객 활동의 감소. 근데 어느 시즌 동안, 오프 시즌 동안에 그러니까 뭐 성수기가 아닌 시즌인 거죠. 비수기. 그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텔 예약들이 예상되는데 증가될 것으로 여름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5번입니다. 15번 부사 어휘 문제죠. 이것은 다 ly가 붙어 있고 길이도 조금 길긴 하니까 이건 이제 순수한 부사 어휘 문제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문법적인 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시제를 보세요. 미래죠. 그러면 무조건 recently라던가 혹은 뭐 previously 이런 과거 좋아하는 것부터 소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봐주는데요. 조동사와 동사 원형의 이 사이에는 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는 extremely 이런 거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timely는 또 이게 부사처럼 생겼지만 timely, friendly, lovely, costly 이런 단어들이 명사에 ly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절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는 아니니까 탈락이 되겠죠. 해석해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수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게 jointly인데 요거는 딱 봤더니 앞에 회사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저 회사하고 요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떠맡겠다. 자연스럽죠. 그럼 더 이상 해석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16번이에요. 16번은 이거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통계적인 거예요. 꼭 부정어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한 내 느낌에 한 시험을 한 5, 6번 보다 보면 꼭 한번 툭 하고 답이 돼요. 지금 부정어가 답이 된 지가 조금 됐거든요. 답이 될 차례 됐습니다. 이번 시험 아니면 그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시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really 이런 거 우리는 준부정어라고 해서 동사보다 앞에 와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존이 거의 미팅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종종 오버룩드, 소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중요한 사업 결정에 있어서 미팅이나 좀 잘 참석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C번이 정답 됐고요. not 조심하세요. not attend 이거 왜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개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I don't love you라고 하죠. I do not love you. I not love you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사 소식해 줄 수 없어요. ever라는 것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뭐 최상급 같은 거에 쓰는 거지 이렇게 긍정문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탈락이고요. quite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탈락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요. 이제 뭐 형용사 어휘 문제에는 어디를 우선순위로 볼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요. 1차적인 어울림을 봐주고 딱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했을 때도 그냥 해석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 이 느낌보다는 아, 출제자가 이 부분을 단서로 주고 나서 답을 고르라고 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일단은 자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애슬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는 거 지금 이거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정책을 되게 좋아하는 단어로 골라줘야 돼요.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다. 무료가 되고 있다. 정책과 무료? 상관없죠. 컴플리멘터리 무료니까.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 혹은 as가 붙었을 때 또 간주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3형식, 5형식 다 되기 때문에. 정책이 간주되고 있다. 어떠한 것으로? 혁명적인 것으로. 어우 좋아요 벌써. 정책이 비평되고 있다. 혁명적인 것으로. 이거는 내용이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as랑 어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좀 비평이라는 것은 나쁜 느낌 주잖아요. 근데 혁명적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거.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안 되고요. 근데 정책이 알려져 있다.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b번도 될 것 같고 d번도 될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b번보다는 d가 익숙하니까 d를 써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왜 안 되냐면 이 know라는 것은 상태 동사라고 해서요. 진행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 뭐 이런 상태 동사들 I like you 난 널 좋아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이렇게 수동태로 써서 진행 시제까지 쓴 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being 빼버리고 아 known 하면은 쓸 수도 있습니다만 being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건 어색한 말이 돼서 이거는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단지 뭐 하면 뭐가 답이다 이 내용은 기본이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들 역시 시험에 나올 포인트 있으니까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문제 안에 나왔었던 그런 어휘, 다른 오답 보기 여러 가지도 중요하니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공부하다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별다른 궁금한 게 없다. 뭐 그럴 경우에라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뭐 그냥 간단히 도움이 됐어요.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뭐 그래 주시면 이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 대박 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